안녕하세요. 이경물입니다. 씬 플러딩 어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TCP 클라이언트, TCP 서버 통신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트 클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들어가서요. 예, 그 메이크 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빈 디렉토리에 보면은요. 그네 개의 파일이 있어요. TCP 서버, TCP 클라이언트, TCP 서버, UDP 클라이언트, UDP 서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TCP 서버와 TCP 클라이언트 이두개 가지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S 누르면은요. 예, 뒤에 포트 번호만 주시면 돼요. 1, 2, 3, 4. 예, 그렇게 주면 되고 여기에서 다시 TCP 클라이언트 예, TCP 클라이언트 사용 방법은 IP하고 포트 주시면 돼요. 0.0.1.1.2.3.4. 자, 요거를 패킷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킷을 잡으면요. 엔터 딱 치는 순간, 예, 커넥트가 되면서 서버는 억셉트 함수에서 일어나가지고 소켓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씬, 씬액, 액. 예. 잠시만요. 지민아, 조용히 좀 해줄래용? 자, 신, 신액, 액 하면서 커넥션이 에스테블리시가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받죠. 예, 여기 와이사기에서도 보이고요. 자, 신 플러딩 어택은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신을 보내죠. 그러면 서버는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신액으로 응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다시 액을 보내면서 완전한 연결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세 번째 패킷을 보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TCP 스테이터스에서는요, 처음에 리슨 상태에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가 신 패킷을 보내죠. 그러면은 그신 리시브드라는 새로운 소켓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신 리시브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 신액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마지막 세 번째 액을 보내야만이 얘가 에스태블리시 상태로 되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서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 리시브의 소켓이 여러 개가 있을 필요 없어요. 그 수만 대의 동접을 처리해 주는 게임 서버 같은 경우에도요. 이씬 리시브드 상태는 뭐 많아봤자 한 10개, 20개 정도만 있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씬 신에게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드에서 씬 리시브드 상태의 소켓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요 어택 이 기법을 이용한 게 바로 씬 플러딩 어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자, 지금 일로 돼 있죠. 싱쿠키라는 게 이거를 씬 플러딩을 방어하는 기능입니다. 자, 싱쿠키가 현재 일로 돼 있는데 요것을 0으로 바꿔서 일단은 싱 플러딩 어택 방어를 예, 비활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활성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공격을 보도록 할게요. 자, hping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공격을 합니다. 여기는 IP를 주시고 포트는 1234. 그다음에 마이너스 S는 씬 플러딩 어택을 하겠다. 그 카운트는 한 개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 명령을 통해서 어택을 해볼게요. 자, 어택을 하고 자, 이거 다시 패킷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자, 그러면은 서버에서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게요. 이씬 리시브드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씬 리시브드가 없죠? 예, 자, 이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태커가 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가 씬액을 받았죠. 지금 근데 이게 RS 패킷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씬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RST를 보내서 강제적으로 종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는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씬 리시브드의 상태에서 RS 패킷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클로즈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씬 리시브드가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세 번째 패킷, 이 RS 패킷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IP 테이블 줄로 해보려고 하다가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스눕 스파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필터를 이용을 해서 패킷을 잡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 이게 로컬 통신은 안 잡는데 요걸 뺄게요. 이걸 빼야 이제 자그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필터를 걸고요. 자, 필터 값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패킷이 이더넷 패킷이 아니죠. IP 패킷으로 한 다음에 필터에다가 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요 옵션을 주시면은 그 뭐냐 RST 패킷이 존재하는 패킷이라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블록을 겁니다. 밑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을 하고 캡처 체크. 필터에서 블록. 필터에서 블록을 해라. 차단을 자, 그럼 다시 이제 패킷을 잡으면은요. 자, 여기서 다시 보냅니다. 딱 보내면은 예, 씬에게 오죠.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해서 RST를 안 보냅니다. 지금 씬에게 오는 것은 서버에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네스테이트를 보면은 씬 리시브가 한개 생겼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공격이 성공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보내면은 예, 두 개가 있고요. 한개더 보내고 예,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개, 다섯 개. 네 개. 아, 다섯 개 생겼죠, 지금? 지금 이건 타임아웃에 의해서 다시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네 개가 됐고 지금 계속 몇 번을 보내 보겠습니다. 아, 연결이 됐다. 몇번 보내면은요. 자, 씬 리시브드가 지금 네 개까지 있죠. 이거 원래 다섯 개 나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 자 보면은 아 이거 공격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공격은 이거는 좀 1초에 한 10분 정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섯 개까지 있죠. 다섯 개까지 있습니다. 자 다섯 개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커넥션을 외부로부터 못 받습니다. 해볼게요. DC 120이 아니야. 예, 커넥션이 안 되죠? 예, 지금 현재 커넥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커넥션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씬 리시브드의 상태의 소켓이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소스 서버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디 갔어? LISTER. 아, 여기 있네요. 자, 리슨에서 보면은 이게 소켓 디스크립트가 있고 이게 백로그 값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현재 다섯 개로 되어 있죠. 이 다섯 개가 뭐냐면은 이씬 리시브드의 상태를 다섯 개까지 허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요 값을 3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탑으로 바꾸고요. 다시 빌드를 하고 자 지금 아까 네스테트 보면은 예, 리스만 되고 있죠. 다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예, 공격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세 개까지밖에 안 생기죠. 예. 자, 요런 형식으로 해서 백로그 값을 여러분들이 그 서버에서 소켓을 만든 다음에 리슨하는 과정에서 이씬 리시브드의 소켓을 몇 개까지 허용을 하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연결 안 돼요. 0.0.0. 예, 연결 안 되죠? 예. 계속해서 그 스테이터스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아까 설명했죠. 리시브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나는 그런 패킷하고 관련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전달되면서 서버는 소켓이 씬 리시브드 상태에서 클로즈 상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RS 패킷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주기적으로 한번 보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로 또 연결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보시면은요, TS1234 해놓고, 한개더 열어보겠습니다. 버티컬로 해서요. SCS. 자, 1235 부분으로 그 패킷을 열겠습니다. 1235로 열고, 1234로도 열어요. 자, 지금은 연결되죠? 자, 1235로도 연결이 됩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공격을 1, 2, 3, 4 포토로 공격을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는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예, 연결 안 되는데 지금 1, 2, 3호는 그냥 연결이 됩니다. 예. 자, 심플러딩은 네트워크, 물리적인 네트워크 그 리소스를 고갈시키는 그 공격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량의 패킷으로만으로도 특정 서버에 특정 포트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그 커넥션을 못하도록 외부로부터의 커넥션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플러딩 hping 명령할 때 여기에다가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드 옵션을 줄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걸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심플러딩 어택은 실질적으로 아주 소량의 패킷만으로도 상대방의 그 서버 접속을 예, 방해할 수 있는 어택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그 대부분의 OS에서는 이런 심플러딩 어택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요 명령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명령 주고 다시 한번 예, 공격을 해봅니다. 자, 다시 공격하고 있죠? 자, 그런데 1, 2, 3, 4 예, 연결 제대로 되죠. 예. 예,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심플러딩을 막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뭐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그 이게 원래 신호 계속 보내면은 서버는 실행만 보내고 이 상태로만 있다가 한 1, 2초만 있으면 대번에 그 공격이 먹히거든요. 근데 싱쿠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중간에 실제적인 서버 앞에 일종의 방화벽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 방화벽이 그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OS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신이 날아가면은 이 방화벽이 신행을 먼저 보내줘요. 예. 이 실제적인 서버로 전달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 이런 형식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세 번째 패킷, 액을 전달을 했을 경우에, 아, 제대로 된 커넥션이 됐다 하고, 실제적으로 신액을 보내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예.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대부분의 연체 OS에서는 심플러딩 어택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심플러딩 어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